이번에 만드실 작품은 웨스트 인디 목걸이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걸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3mm 크리스탈 얼음이라는 색상하고요. 일반 비즈 하나, 1.4mm 극소 비즈 하나, 그 다음에 마감에 필요한 마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낚싯줄 1m 50cm를 잘라주시고요. 우선 만들기 전에 크리스탈 얼음이라는 색상 자체가요. 이렇게 4분의 1면에 반 코팅, 4분의 1면이 아닌 2분의 1면이 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위쪽에는 금색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옅은 보라톤 빛깔이 나는 크리스탈이에요. 이 크리스탈의 윗부분 금색을 가지런하게 맞춰주시는 게 이 목걸이의 키포인트고요. 먼저 3mm 크리스탈을 위쪽 금색부터 보라색 쪽으로 모양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3mm 일반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4개를 껴주세요. 작은 비즈 4개를 끼신 다음에 낚싯줄을 한 바퀴 돌려서 첫 번째 비즈에 넣어주시고요. 처음과 끝점에 낚싯줄을 잡으시고 중앙점으로 보낼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보내세요. 양쪽의 낚싯줄에 오른쪽과 왼쪽에 일반 비즈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다시 3mm 크리스탈 얼음을 넣어주실 건데 모양을 맞춘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들어가실 때는요. 뒤에서 앞으로 보라색 쪽에서 금색 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교차시켜주세요. 교차시키시고 나면 3mm 얼음 크리스탈인 골드 부분이 안쪽 부분으로 모이고요. 바깥쪽은 보라색 부분으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과 왼쪽에 크리스탈 낚싯줄을 다시 넣어주실 건데요. 오른쪽에 먼저 일반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4개를 넣어주세요. 4개를 넣어주신 다음에 낚싯줄 돌려서 첫 번째 비즈에 넣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내세요. 다른 쪽에 양쪽에다 이제는 비즈를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 3mm 크리스탈을 넣어주실 건데 오른쪽에 보라색부터 금색 쪽으로 넣고 교차시켜주세요.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보면 마찬가지 안쪽은 골드톤이, 바깥쪽은 보라톤이. 다시 오른쪽에다 일반 비즈 하나와 극소 비즈 4개를 넣어주세요. 4개 넣으신 다음에 낚싯줄을 한 바퀴 돌려서 첫 번째 비즈에 넣어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내세요. 양쪽에 비즈를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오른손 쪽에서 넣어주시는데 보라 쪽에서 금색으로 마찬가지 교차시켜주세요. 네 번째 단까지 모양이 일률적으로 맞춰졌습니다. 같은 모양을 14개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일반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4개를 넣어주세요. 낚싯줄 잡으시고요. 한 바퀴 돌려서 제일 먼저 넣었던 비즈에 넣어주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내주시고요. 양쪽에 일반 비즈를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3mm 크리스탈을 오른쪽에서 짙은 보라색 쪽에서 금색 쪽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교차시켜주세요. 방금 만드신 대로 안쪽에는 비즈, 바깥쪽에는 일반 비즈 하나, 작은 비즈 4개, 첫 번째 비즈에 교차시키시고 다시 일반 비즈에 넣으신 다음에 3mm 크리스탈 얼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셨죠? 13개의 모양이 완성이 되면 14번째 한 단을 더 만드실 건데요. 오른쪽에는
일반 비자 하나와 일반 비자 하나와 작은 비자 4개. 마지막 비즈, 첫 번째 비즈 빼시고요. 작은 비즈 첫 번째 비즈에 넣어서 밑에 부분으로 넣어주시고요. 양쪽에다 일반 비즈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3mm 크리스탈을 보라색 쪽에서 금색 쪽으로 다시 교차시켜주세요. 마지막 14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낚싯줄에 일반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하나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안쪽 일반 비즈만 모양을 굴려주실 건데요. 일반 비즈 안쪽에도 하나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낚싯줄에 일반 비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비즈에 넣어주시고요. 작은 비즈는 새로운 비즈를 하나씩 껴주시면서 굴려주실 거예요. 비즈 하나 넣으시고 다음 번째 단 비즈에 넣어주시고요. 다시 작은 비즈 하나와 먼저 만들어지셨던 일반 비즈에 넣어주세요. 작은 비즈와 일반 비즈에 넣어주시고요. 다시 작은 비즈와 일반 비즈에 넣어주세요. 작은 비즈와 일반 비즈를 넣어주시는 걸한 바퀴를 안쪽 비즈를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주셨던 부분까지 오면요. 작은 비즈 하나를 넣고 맨 처음 넣어주셨던 일반 비즈까지 넣어주신 다음에요.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3mm 크리스탈에 넣어주세요. 크리스탈 위쪽으로 낚싯줄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원형의 모양이 되도록 낚싯줄의 형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다시 낚싯줄을 가지런하게 잡으시고요. 양쪽에 비즈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작은 비즈 하나를 넣으시고 교차를 시켜주세요. 다시 오른쪽에다가는 작은 비즈를 2개를 넣어주시고요. 왼쪽에다가는 작은 비즈를 하나 넣어주세요. 2개 넣으신 것 중에 하나에다 교차해서 밑으로 모양을 잡아보게 되면 지금 만들어지신 바깥 다른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위로 사각의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양쪽에 일반 비즈를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안쪽에 금색 부분이 오게끔, 왼쪽 손도 금색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끔 먼저 넣어주시고요. 양쪽에 새로운 비즈를 하나씩 넣어주신 다음에 작은 비즈 하나를 넣고 교차시켜주세요. 만들어진 모양이고요. 이번에는 같은 모양을 오른쪽과 왼쪽에 만들어 주실 건데요. 약간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우선 비즈 한 단을 넣겠습니다. 작은 비즈 2개와 하나를 넣으시고요. 2개 넣으신 비즈 부분에 교차를 시켜 주시고요.
이번엔 오른쪽에다가 작은 비즈를 두 개를 넣어주세요. 작은 비즈 두 개와 일반 비즈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라색이 안쪽, 골드 색상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일반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네 개를 넣어주세요. 작은 비즈 네 개는 낚싯줄이 한 바퀴 돌아서 첫 번째 비즈에 넣어서 사각의 꽃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밑에 부분까지 쭉 내려 보내주세요. 다시 일반 비즈 하나와 3mm 크리스탈을 넣어 주실 건데 이번에는 골드 쪽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작은 비즈, 큰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하나를 넣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넣어 주셨던 두 번째 비즈에 넣어 주세요. 비즈를 넣어 주실 때는 모양을 가지런하게 잡으신 다음에 뒤쪽 먼저 넣어 주셨던 부분부터 넣어 주셔야지만 모양이 바르게 잡히고요. 모양을 잡아 당겨 주시면 위에 모양과 맨 처음 만들어 주셨던 모양과 동일한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모양을 왼쪽에도 만들어 주실 건데요. 먼저 아까와 같이 작은 비즈 두 개를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보라색 중간 비즈 하나, 일반 비즈 하나와 보라색 쪽부터 골드톤 쪽으로 크리스탈을 넣어 주시고요. 일반 비즈 하나에 작은 비즈 4개를 넣어주세요. 작은 비즈 4개 넣어주셨던 부분은 모양 형태를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첫 번째 비즈에 넣어서 밑으로 쭉 내려보내주세요. 반대쪽 모양을 만들어주실 건데요. 일반 비즈 하나와 크리스탈을 넣어주실 때 이번에는 골드 쪽부터 보라색 쪽으로 다시 일반 비즈 하나와 작은 비즈 하나를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만들어 주셨던 부분에서 교차를 시키실 건데요. 가지런하게 잡으신 형태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는 첫 번째 비즈 맨 먼저 끼워 놓으셨던 두 번째 비즈 이 부분에다 교차를 시켜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모양 형태를 잡게 되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의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만드신 아랫부분하고 전후 좌우 모양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윗단을 한 단 만드실 건데요. 먼저 작은 비즈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교차시켜주세요. 그럼 가운데 부분은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고요. 이 부분과 같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양쪽에 작은 비즈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일반 비즈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마찬가지 보라색 쪽에서 금색 쪽으로 나오게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보라색에서 금색 쪽으로 나오게 크리스탈을 넣어주세요. 양쪽에 일반 비즈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작은 비즈 하나 넣고 교차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꽃 모양이 없죠? 양쪽에다 작은 비즈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넣으시고 이 작은 비즈 하나에서 교차시켜주세요. 보시면 전후좌우 똑같은 모양의 사각의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부분까지가 펜던트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낚싯줄의 비즈를 이용하셔서 목걸이 길이를 조정을 하실 거예요. 한쪽 낚싯줄에다가요, 비즈를 10개를 넣어주세요. 작은 비즈를 4, 5, 6, 7, 8, 9, 10개를 넣어주시고요. 비즈를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까지 각각 3개씩을 넣어주신 다음에 크리스탈을 넣어주실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라색에서 골드톤 쪽으로 다시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골드톤이 안쪽으로 오게끔 크리스탈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모양의 맨 밑단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번째는 모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작은 비즈와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까지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비즈가 10개가 아니라 20개,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는 20개가 아니라 30개, 10개, 20개, 30개, 40개 단위로 비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개의 비즈를 다 넣어주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만들어주셨던 일반 비즈와 일반 비즈 끝나는 부분까지를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넣어주시고요. 크리스탈도 보라색에서 골드톤으로 다시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넣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되게 골드에서 보라톤으로 다시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를 넣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10개, 20개를 넣었으니까 이제 작은 비즈 30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만드신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아까 밑부분 만드시는 거는 처음부터 다 보셨으니까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위에 줄 부분은 내가 원하는 목걸이 사이즈 따라서 크기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는 비즈를 10개, 그 다음은 20개, 30개, 40개, 50개 순서적으로 10개, 20개, 30개, 40개 다 50개를 넣고요. 그 사이사이에 여기 보시면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를 세 번씩 번갈아 가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크리스탈 자체가 맨 처음엔 보라색 부분이 먼저, 그 다음은 비즈, 일반 비즈, 비즈 넣으시고 골드톤이 먼저 들어와서 모양을 같은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마무리하는 거는 완성된 거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양쪽에 30개씩만 먼저 껴놓은 걸 가지고 마무리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요. 낚싯줄이 너무 긴 관계를 조금만 잘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남아있는 낚싯줄에다가 마감에 필요하신 재료를 꺼내놓으시고요. 물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고정고를 넣어주세요. 밑으로 쭉 내려 보내신 다음에 평벤치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요. 고정고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한 줄로 묶어주신 부분을 한 줄을 돌려서 묶은 매듭 부분이 끝부분 고정볼 쪽에 올 수 있도록 마감 지어주세요.
지금 묶어주신 부분에는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물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고정볼을 넣어주세요. 형팬치 이용하셔서요. 고정볼을 눌러주시고요. 남아있는 낚싯줄은 한 바퀴 돌려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다음에 묶어주신 부분이 위쪽으로 지금 볼챙이 부분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딱 잡아당기신 다음에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부분에 고정볼, 이 묶어주신 부분에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시고요. 낚싯줄 쪽가위 이용하셔서 바짝 잘라주신 다음에 볼챙이를 위에까지 올리신 다음에요. 형팬치를 가지고 닫아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순간접착제 발라주신 후에요. 낚싯줄을 잘라주시고요. 물챙이를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는 조인반지를 이용하셔서요. 오링 부분을 평팬지로 잡으시고 맞는 홈에다 끼우신 다음에 틀어서 열어주시고요. 방식에 하나는 지금 만들어주신 울챙이 부분에 넣어주시고요. 닫아주세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울챙이 평팬치로 잡으셔서 맞는 홈에 얹고 틀어주시고요. 하나는 울챙이에 하나는 줄체인에다 연결을 해주세요. 열어주신 부분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반대 모양으로 닫아주시고요. 줄체인 부분에 보시면 모양이 없어서 너무 밋밋하거든요. 이 부분에다가는 티핀에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를 넣으시고요. 크리스탈을 보라색 쪽에서 골드톤 쪽으로 다시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를 넣어주시고요. 모양을 90도 각도로 꺾어주시고요. 절단 펜치 이용하셔서 잘라주시고요. 절단 펜치를 이용하셔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굳잡힌 하나에 마찬가지로 일반 비즈, 극소 일반, 비즈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든 상관 안 하시고 크리스탈을 넣어주신 다음에 작은 비즈, 일반 비즈, 작은 비즈를 넣어주세요. 평팬치를 이용하셔서 90도 각도로 꺾어주시고요. 다시 절단 펜치 이용하셔서 잘라주시고요. 굳잡 펜치를 이용하셔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모양이 T핀과 9핀을 연결시켜 주실 건데요. T핀에 있는 쪽 굿자를 살짝 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금색톤이 밑으로 오게끔 해서 끼워주세요. 마찬가지 열렸던 굿자핀 닫아주시고요. 반대쪽 굿자핀 여셔서 아까 만들어주신 줄체인 끝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 해서 닫아주시면 마감하는 방법이 완전히 끝났고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주신 목걸이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목걸이가 되었습니다.